마켓 이슈로 도움드릴 거고요. 염승화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시장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저희가 긴급 진단 보여드립니다. 우선 어떤 주제로 오늘 함께할 건지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네. 이사님, 그 9월 시작됐는데 이렇게 긴 빠지고 힘들 줄이야. 네. 네, 2600선까지 내주면서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쪼그라들었거든요. 어제 코스닥도 6조밖에 안 됐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일단 9월 시장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9월은 이제 보통 뭐 미국도 그 계절적으로 되게 약하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그랬다고 네, 하는데 9월이 제일 안 좋았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9월은 거의 마이너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지금 9월에는 조금 이제 약간 그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막상 이제 뚜껑을 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좀 주가가 좀 이제 움직이면서 급락세를 좀 보였고 다행히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버티는 모습은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도 지금 위가 열리기는 쉽지가 않죠.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쉬고 있고 금리 인하도 지금 50BP냐 25BP냐 이거 가지고 조금 이제 논란은 있고요. 네. 또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사실 미국 증시는 지난 8개월 동안 7달이나 올랐거든요. 계속 주가 올랐어요. 그래서 덜 억울할 수는 있는데 한국은 오른 것도 없는데 여기서 또 자꾸만 이제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거래 대금이 지금 전혀 지금 붙지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9월 달 들어서 뭐 미국도 좀 쉬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이중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정책적인 좀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관망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주식 많이 샀던 외국인이 지금 갑자기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상당한 지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밖에서는 호재 같은 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전혀 반응 안 하고 악재는 또 고스란히 반영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나오게 된 이제 오늘 밤이죠. 미국 고용 지표는 더 그 중요성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가 좀 생각보다 다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발표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한 16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4.2%로 지난달이 4.3%였으니까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수준만 나와주면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가실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7월 달에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허리케인 때문이다. 좀 일회성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8월에 고용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면 그게 이제 그때 그냥 고용은 일시적이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근데 반대로요. 고용이 또 7월만큼 또 안 좋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일회성이 아니었구나. 그럼 갑자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충격을 한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은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일단 증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나온 지표가 워낙 안 좋아서 조금 이제 걱정은 되지만 내일 발표될 미국의 이제 그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자 수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확인될 때까지 또 미국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투자들이 좀 관망할 가능성이 좀 네.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일단 내일 발표 시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채권 시장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게 매크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채권 시장 역시 일부긴 하지만 빅컷의 가능성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금리 인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근데 이제 18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이사님은 보시나요? 원래 이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거의 그냥 25BP 인하하는 게 거의 그냥 기정에.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지표들이 안 좋고 또 오늘 보니까 시티 이제 외국계 시티증권에서 50BP 이제 빅컷이라 그러죠. 한 번에 이제 0.5%를 인하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더 높게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50pp 인하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일 모든 게 이제 사실 내일 결정될 것 같아요. 내일 어쨌든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면 그냥 예정대로 연준이 막 급하게 막 50pp 낮추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진 않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낮추냐가 이제 관건인데 연준이 갑자기 좀 세게 낮추면 예. 시장이 좀 놀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아 생각보다 지금 연준은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미국 투자들의 어쨌든 연착륙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갑자기 이제 경착륙,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나 이런 약간의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예정대로 그냥 뭐든지 좀 이렇게 그 시장에 좀 밋밋한 재료라도 경로를 안 벗어나는 게 사실 좀 좋긴 좋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50pp로 결정이 되면 조금 시장은 부담감을 좀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모든 건 내일 일단 지표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곧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좌우할 것이다. 이런 요소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도 그렇지만 AI 반도체 고평가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지 이렇게 보는 시각은 또 있어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다가가면 좋을까요? 예, 반도체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네.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보고서를 좀 썼죠. 근데 공교롭게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또 외국인들 매도가 좀 급증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지금 꺾인 징후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은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좀 꺾이곤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기울기가 꺾이면 주가는 항상 쉬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시 좀 오르기 위한 좀 약간의 일부 좀 후퇴 그런 좀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업황이 꺾인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앞서 나갔던 이 주가가 그런 기울기가 꺾이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전통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아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올해까지는 계속 HBM,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졌는데 내년을 보면 뭐 애플의 AI 스마트폰도 이제 곧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내년에 윈도우 10도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이런 PC를 어쨌든 윈도우 11 탑재된 걸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사양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통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좀 고점이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또 메모리 3사가 옛날에는 막 치킨 게임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실 굳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서로 공급 조절하면서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학습 효과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피크아웃 같으면 굉장히 이걸 먼저 선반영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마치 지금 주가 보면은 하락 업황 하락이 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안 좋은데 오히려 지금 업황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주가는 빠졌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AI 반도체는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어쨌든 지금은 속도 조절의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주도주로 활약했던 반도체가 조정을 겪으면서 그 자금이 일부 이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섹터로 흐르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최근의 시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면서도 예, 낙폭과대 가격 매력까지 있는 그런 성장주 섹터이잖아요.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예. 이제 둘의 성격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다른 거는 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주도주가 맞고요. 예. 2차전지 작년에 주도주였지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좀 성격은 좀 다르다. 다만 2차전지는 바닥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도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년에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오늘은 또 JP모건에서도 아마 비슷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이 내년도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동차가 어쨌든 전기차가 지금보다 많이 팔릴 거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그러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만 폭스바겐이 구조조정한다는 뉴스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중국 전기차가 좀 큰 영향을 줘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럽도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오늘 독일에서도 유럽 그 자국의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원래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방침을 바꿨다가 다시 주겠다. 네. 이렇게 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오락가락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제 전기차도 아, 나쁜 건 다 지나가고 있구나. 특히 유럽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악재도 선반영된 상태에서 지금은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전기차 판매가 확실히 늘어나야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어떤 뉴스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주들 좀 안 좋을 때 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모아가는 건 괜찮다. 다만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조금씩은 줄여가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판매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명확히 아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고 파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바이오는 뭐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주도주고 오늘 좀 많이 급나가죠. 근데 특별한 악재보다는 좀 많이 올라서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 정책 수혜도 이어지고 또 FDA 승인도 지금 최근에 잘 받는 것처럼 대형 제약주가 진짜 몇 년 만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늘려나가는 전략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 역할하는 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볼 거,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바닥 다지고 악재 탈출 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급변하는 그 시장 속에서도 밸류업 관련주는 그래도 나름 네.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추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달 굉장히 주목되는 이슈들도 있고요. 어떤 종목이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핵심은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와서 4분기에 ETF가 나올 텐데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급이 좀 붙겠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어느 기업이 선정될지는 사실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들 예측하기로는 주주 환원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그 공시한 기업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한 8개인가 9개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기업들은 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가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도 역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들도 좀 관심이 필요한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제가 이게 그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주가 탄력이 제일 좋은 게 공기업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뭐 KTNG 오늘은 또 KT가 오르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강원랜드는 재료가 하나 나온 게 있지만 강원랜드도 사실은 공기업이잖아요. 한 달 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네, 굉장히 높더라고요. 코스피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랜드도 최근에 오르는 거 보면서 아 밸류업 기대인가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규제 완화 여기까지 겹쳤는데 어쨌든 이제 공기업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이쪽 밸류업이 좀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통신업종도 전통적인 방어주면서 배당을 많이 주고요. 예. 또 금융주는 많이 올랐는데 증권주는 지금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주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PF 리스크도 많이 완화된 대형 증권주는 굉장히 지금 배당도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증권업종도 한번 큰 기업 위주로는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들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그러니까 최근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면서 이유를 찾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취약한 것도 있지만 금투세 이 논란 때문이 네. 아닐까.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쪼그라들고 있고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뭐 폐지할 건 폐지하고 유예하면 유예할 거 빨리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네. 이제 사실 저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매일 네. 금투세 얘기하고 있는데 지겨우시죠?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네, 답답하시고, 좀 이걸 좀 해결을 해줬는데 이게 어쨌든 사실 칼자루는 민주당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뭔가 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연말에 항상 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를 매년 이제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11월 되면 이상하게 코스닥은 빠집니다. 예, 그리고 12월까지 빠졌다가 1월 되면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걸 차원을 넘어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제 세금을 이제 상시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벌써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만 봐도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고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지금 떠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네. 코스닥이 올해 전 세계 하락률이 거의 꼴찌예요. 예. 지금 마이너스 16% 빠졌을 거예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세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뭐 찬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어떤 주중 환원이라든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부터 이제 자꾸 좀 부과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시장의 반발도 있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좀 폐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사실 지금 미국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빠지는데 네. 오르는 날은요. 잠깐 올랐다가 또 금투세 때문에 또 빠져버리는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일단은 유예가 됐건 뭐 폐지가 됐건 금투세가 좀 해결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9월 주식 시장에서 아주 외롭게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긴급 진단으로 나와주셨으니까 투자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상님. 정상적인 시장이고 이런 세금 이슈가 없으면 네. 정말 너무 살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염가에 다 지금 할인 네, 판매 중이라.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세금 이슈를 좀 제외하고 어쨌든 이제 9월에 폐암학회라든가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니까 바이오 쪽 여전히 주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그 대형 제약주 위주로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빠질 때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뭐 지난주 너무 또 뜨거웠잖아요. 그럴 때 사면 또 물릴 수 있으니까 조정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추석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다음날 FOMC니까 그 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조금 또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FOMC 전까지는 바이오, 그 후로는 좀 반도체나 다른 낙폭과대주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합니다. 전체 시장은 계속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2,500까지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도망갈 때는 아니고 두려움보다는 어쨌든 용기를 낼 시점은 분명히 맞다. 다만 용기를 낸 대가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세금 문제가 누르고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언제쯤 좋아질지는 저도 좀 명확하게 못 드리는 점은 좀 죄송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앤세일은 하고 있는데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시장, 9월 시장에서 꼭 봐야 할 섹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3부에서 긴급 진단으로 9월 증시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